잉여맨 로블록스. 오늘은 버거집에 취직한 지 1일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버거를 만들러 가야지. 역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이 버거집. 손님이 엄청 많구만.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그래. 누구시죠? 뭐 어떤 버거 시키실 거죠? 아, 그런 게 아니고 저 오늘 그 일하러 온 잉여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민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 정말.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점장이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알려줄게요. 알았죠? 걱정하지 말고요. 네. 잉여맨. 일단은 버거집의 가장 중요한 점, 주문 받기부터 알려주겠어요. 네. 일단 손님들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햄버거를 뭘 원하시는지 뜹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족발이 꽉 쳐지면서 손님들이 실망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물건을 웨이팅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민 씨는 주로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될 건데 여기 재료가 부족하면 여기서 재료를 주문할 수 있어요. 어, 눌러볼게요. 어, 눌렀더니 차가 와서 배달을 하네요. 어, 그렇구나. 배달이 오면 여기 바로 뒤에 창고 쪽에 배달 용품이 올 테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셰프 하이 씨 뉴비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에이, 헬로, 하이 바이.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일하러 온 신입입니다. 오, you good. You cooking good. 와, 근데 새로운 요리를 발명하시나 봐요. No, no. This is hamburger. 햄버거. 아, 그러면 저 바로 일 시작해도 될까요? 둘이서 손발 잘 잡고 감자튀김은 감자튀김대로 잘 튀기시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잘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쥐가 나오니까 쥐 좀 꼭 잡아서 네, 알잘딱 해주세요. 네. 만들어볼까? 일단 감자튀김을 튀겨야겠다. 감자튀김을 튀기고 감자튀김 튀기고 그리고 접시를 하나 꺼내서 어? 나 생각보다 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됐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 햄버거가 아니야! 자, 저도 한번 맛있는 햄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올리고 자, 감자튀김 튀겨졌나? 됐다. 기름 탁탁탁탁 털어서 자, 접시에다가 올려갖고 손님한테 내놓겠습니다. 아 저기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감자튀김 시키신 분, 감자튀김 이분이 시킨 건 아닌데. 아, 이게 햄버거라고 부를 수 있니? 그냥 감자튀김이야? 여맨 씨? 네. 감자튀김 손님한테 제대로 보내셨어야죠. 잘못 보내면 어떡해요, 그거를? 아, 죄송해요.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저 셰프 녀석 또 바닥 저렇게 놓네. 아이고, 진짜. 그러면은 다른 햄버거도 빨리 만들겠습니다. 빨리. 그 다음에 치즈. 그거 제 건데요. 이 셰프님 도대체 뭐 만드시는 거야 아까부터? 영양만 좀 햄버거라고 들어봤나 자네. 자, 치즈가 없으니까 치즈를 시키고. 자, 빨리 꺼내서 빵이다. 이거 빵이고. 이렇게 놓으면 혼날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 자, 빨리 나와라. 자, 햄버거를. 햄버거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맨 씨. 아, 네.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아, 전 고기는 왜 저렇게 열어놨어요? 아니 이게 이게 왜 또 열려 왜? 아, 이거 치즈 하나 가져갈게요. 빵이 날아간다. 구독. 일단 고기가 어디 갔어? 고기가 어디 갔어? 아니, 고기가 없어. 고기 냉동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 있구나. 감사합니다. 냉동실에 고기가 있고 이거를 구워볼까? 하나를 완벽하게 완성해보는 거야. 일단은 여기다가.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감자튀김 빨리 굽고. 자, 저 빨리 할게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감자튀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감자가 없으면 자기 다리라도 튀기란 말이에요. 아, 알았어요, 사장님. 화내지 마세요. 네. 감자튀김 지금
기름 탈탈 털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맹셰프님. 비싼 걸 누가 먹어요? 영양맛점 상추버거를 몰라보다니. 난 이런 곳에서 일하기 싫어. 상추버거 제가 한번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분한테 드려볼까? 자, 상추버거 나왔습니다. 저희 맹셰프님의 특별 메뉴예요. 그건 내가 정말 주문한 것이 아니야 라는데. 아, 죄송합니다 손님. 아, 이거 돈 벌기 힘드네. 감자튀김이 많이 까만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예요 셰프님? 감자튀김 맛있겠다. 찍찍찍. 어, 이것도 좋은 메뉴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튀겨봐요 한번. 내가 키우는 젤이네. 어, 젤이야. 어, 튀기고 있어. 젤이야. 아, 좋은 햄버거 재료가 될 거라고요. 젤이야. 야, 이렇게까지? 젤이야. 잘 튀겨졌다. 젤이야. 아, 야, 대체 누가 젤을 튀겨요? 미친 사람들아. 내 가게를 망하게 할 셈이야? 이거 한번 메뉴로 내놔봐요. 그럼 잘 팔릴지도. 어, 근데 살아있네? 쥐가 살아있네? 튀겼는데? 너 어디가? 쥐라고 들어봤나? 도망간다. 쥐야, 너 어디가? 일로 와. 타봤다. 자, 이 쥐 튀김 나왔습니다. 시키신 분. 자, 여기 있어요. 쥐 튀김. 맛있게 드세요. 자, 감자 튀김 나갑니다. 손님. 누가 시키신 분? 시키신 분. 아, 감자 튀김 손님이시군요. 자, 여기 감자 튀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실려나 모르겠네. 어! 어! 드디어 돈을 벌었어! 아, 사장님, 저 돈 벌었어요, 여기! 9달러, 9달러! 잘했어요. 그거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실적 채웠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엔 진짜 맛있는 햄버거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진짜 사장님한테 잘 보이는 거야. 이건 기회라고. 빵 올리고, 고기 좀 갖고 와야 돼, 고기. 고기도 갖고 오고. 자, 이번엔 진짜 맛있는 고기 만들어 볼 거야. 자, 이렇게 고기도 올리고. 자, 빨리. 좀, 근데 좀 주방이 많이 더럽죠, 사장님? 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끝나고 요리사들이 다 청소할 거예요. 네, 저 빨리 할게요. 치즈 두 장에 치즈버거가 주문으로 왔구만. 좋아요. 치즈를 올리고, 그다음에 준비한 스테이크를 올리고. 오, 됐다! 어, 완성해 가는 건가? 감동적인 순간. 아, 쥐가 있어 왜? 야, 또 쥐 뭐야? 야, 쥐가 훔쳐먹는다 내 치즈! 야! 너 안 가?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맞는데. 셰프님.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이게 예술이지. 예술. 아니, 이 햄버거는 초기 10만 원은 받아야겠는데? 한번 손님한테 내놔보세요. 한번 궁금하다. 손님이 아주 좋아하실 거야. 이걸로 때리면 아주 좋아하시던데.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안돼,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아, 손님 드시고 계셔. 역시 염려? 좋아하시는구만. 염려? 오프라는데? 싫대. 사장님 기대하세요. 네? 아니, 빵을 몇 개나 싸우신 거예요, 셰프님? 셰프 아니지, 너. 지금 청소 중이잖아, 자네. 아, 이게 빗자루였어요? 그렇지, 자네. 아니, 무슨 청소를 이렇게 하세요? 자네 내 햄버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와, 맞지. 예술 작품 같아요. 하나에, 한 마리에, 어? 파랑새 같달까요? 이걸 보신다면 사장님도 우린 좋아하시겠지. 셰프님도 그냥 튀기기에 넣고 싶다. 그냥. 그냥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이 쓰레기통도 괜찮고. 쓰레기통 들어가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데 빠지면 안 돼.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둘 중에 최고의 햄버거를 만든 사람에게 이 직장에 점장 자리를 주겠어요. 네? 오, 됐다. 사장님, 제가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오! 드세요. 오! 과연? 내 햄버거 맛은 어떨까? 손님? 완벽해! 감사합니다, 손님. 머니를 10원이나 주셨어. 감사합니다. 역시 난 재능이 있는 건가?
여기 이거 무슨 요리예요, 사장님? 와, 소화기도 뿌려. 와, 이런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제가 넣을게요, 사장님.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아니 야, 그래도 너무 멋진 예술 작품인 걸요? 네? 이거 너무 그냥, 멋져요.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을 메인 셰프로 고용했지. 그냥 드셔보세요, 손님. 한번 맛 좀 보세요. 와, 이거 봐봐. 이게 요리냐? 우와, 표정 봐봐, 표정. 죄송합니다, 손님. 잉여맨. 자, 어쨌든 네. 오늘 정말 둘 다 일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생했다고요? 저 사람은 오늘 월급 받는 거 아니죠? 월급 받죠. 당연히 우리 메인 셰프님인데 월급 받으셔야죠. 오늘 월급 날이다. 어쨌든 여미님도 일 너무 잘했어요. 처음 치고 너무 훌륭해요. 아, 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네. 아니요, 오늘부터 365일 휴일 없이 나오셔야겠는데요. 아 싫어. 아, 도망갈 거야. 거기서 평생 노예 시간이니까. 자, 어쨌든 오늘 막장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어디 가세요, 셰프님? 슈퍼마켓에서 버거 좀 사오려고. 우리 햄버거집 너무 맛없어.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막장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은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